배트키키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와! 지난주에 이제 저랑 성갱이가 달리기 대결을 했었습니다. 오늘은 바로 엄다와 성갱이 대결. 주제가 뭔가요? 바로 프리킥입니다. 와, 자신감에 찬 눈빛! 프리킥! 제가 보통 대회를 나가면 프리킥커로 많이 차는데 프리킥 대결을 해서 성경이가 이긴다면 이쪽 자리는 제가 성경이한테 내줄게요. 근데 이거 팀이랑 합의된 거 아니야? 원래 엄다는 이제 킥커를 담당하고 킥을 굉장히 잘 차는데 엄다에게는 특별히 페널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페널티죠, 심판님? 네. 엄다는 이제 왼발잡이고 성경이 오른발잡이니까 오늘 프리킥 대결은 모두 오른발잡이 각에서만 이루어집니다. 또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잖아요. 네. 아무렇게나 넣어서 골이 다 인정되면 재미가 없으니까. 아, 그쵸. 재미없지. 바로 저희가 준비한 타겟 함께 보시죠. 네,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타겟 두 개를 먼저 맞힌 사람이 오늘 대결의 승자가 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It's 배트 타임! 예! 성경아, 안녕. 너무 오랜만에 차는데? 입 깎아지 마세요. 근데 진짜 어렵다, 저기. 아, 진짜 작다. 야, 너 얼굴 너무 어려워. 잠깐, 진짜 목소리. 나는 성경이 얼굴 먼저 노린다. 오! 어? 저 감착도 있어요. 성경이가 장비를 바꾸는 동안 메시 프리킹 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아, 광고 나오고 있어! 야, 빨리 왔어. 빨리 봐야 돼. 아, 나. 오! 어려워요. 안 끝날 것 같아요. 김성경 노란 여자! 쉽지 않아! 어려운 여자야! 오! 와! 챌린지 아닙니다. 이거는 챌린지 아니야? 농구 골대 챌린지보다 힘들어요. 지금 이미 약간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. 저희의 수준을 생각하지 못하고 난이도를 극강으로 짜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룰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? 원래는 이제 두 개를 다 맞추는 거였는데 네.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이기는 거. 즉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긴다. 오케이. 맞추기만 하면 이기는 거. 오케이 오케이. 맞춰줘. 맞춰줘. 제발. 지친 것 같은데 네. 이게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? 과연 승자가 있었는가? 배트키 아니고 키키 챌린지인 줄 알았어. 자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. 약간 이거 두 개를 콜라보 냈어요. 키키 챌린지랑 배틀키키.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따단! 자, 이제 이쪽 오른발 존까지 엄다 존인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재밌는 배틀키킷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도 마무리는 웃는 얼굴로 해야죠. 안녕!